근데 이제 말을 좀 편하게 할까? 나 계속 편하게 했어 아까. 한 개도 안 편해. 아 그래? 사투리로 해 괜찮아. 아 오케이. 그 저 원래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 말로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동훈이 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커피를 준비했는데 커피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아 커피 오마카세. 예. 요거는 에스프레소. 다 드시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맛보시죠. 맛만 보시는, 예. 맛만 보는 쪽으로. 스푼으로 잘 저어서 드셔야 됩니다. 아, 저어서 드셔야 되는 이유는, 에스프레소가 뭐예요? 추출이 될 때 처음에 농도 진한 것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 묽어져요 점점. 아. 그래서 커피를 골고루 균형감 있게 드시려면은 저어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나 그동안 저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완전 촌스러운 거네. 아 그게 촌스러운 게 아니고 원래 바에서 바리스타가 커피를 권할 때, 에스프레소 권할 때는 저어 드시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약간의, 예. 그 클래스구나. 그렇죠. 그게... 기본에 아... 대한. 맞아요. 한번 볼게요. 네. 이거지, 이거지. 아, 원래 대구 말로 진짜 많이 쓰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네. 아, 근데 되게 그 기분 좋은 단맛이.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하면은 왜 우리가 너무 쓰기만 하고 저런 걸 왜 먹어? 겉멋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 기분 너무 좋고. 이게 조금 맛있다, 그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면은 에스프레소를 받는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고 탬핑을 하고 그 위에 설탕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설탕과 제일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물이 설탕과 만나면 물의 농도가 극도로 올라가게 되고 커피 추출 수율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어허. 저희는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서 커피를 과다 추출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농도가 굉장히 먹기 편한 농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 커피가 다른 커피들과 다른 점은 마시기 편한 에스프레소다. 네. 오, 진짜 딱 그게 맞네. 네. 두 번째 커피는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 표범. 그렇죠. 짬박이. 뭔지 알겠다. 네. 이게 무늬가 약간. 네. 아,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파우더 뿌린 거죠? 발사의 되게 고급진 초코 발사. 파우더. 아, 발사. 예. 그 유명한 발사. 아, 이거는 저어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에스프레소에 발로나 파우더가 들어가서 어떻게 맛이 날 거다라는 상상을 이게... 뒤엎습니다, 이거는. 아... 카카오 파우더에서 되게 버터리한 느낌의 고급진 바디감이 나와요. 네, 다음 메뉴는 꼼빠냐. 꼼빠냐? 꼼빠나. 꼼파나. 아, 제가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콘파나입니다. 콘파나. 예, 에스프레소 위에 달큰한 생크림을 얹어서 몽실몽실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아주 좋은 기분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저을 필요 없이? 요거는 생크림을 한 입 떠 드시고 드셔도 돼요. 먹고 먹는 느낌으로? 네. 오케이. 저희가 또 이 생크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오늘 잠은 다 잔 거 맞죠? 아, 어차피 한 입씩밖에 안 드시니까. 일단 크림이 진짜 맛있죠.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티라미슈 한 숟갈 먹고. 제가 티라미슈라고 방금 칠라 그랬는데. 아 진짜 나오셨네. 아 이게 그냥 이 자체가 티라미슈를 커피처럼 먹는 기분. 맞아요. 티라미슈를 컵에 담았습니다. 무슨 약간 감별사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입 한번 헹구고 약간. 이거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던 플랫 화이트와 라떼는 사실은 레시피의 비율만 달라요. 저희의 이 플랫 화이트는 다릅니다. 커피를 엄청 많이 담습니다. 커피 추출할 때 원래 일반적인 커피 샷을 뽑을 때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커피를 담아서요. 아주 조금만 뽑아요. 그러면은 약간 에센스 같이 나옵니다. 커피가 추출할 때 여러 맛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좋은 맛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 뒤로 뭐 이제 바디감이나 단맛 뭐 그 다음 맛들이 텁텁하고 떫은 맛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추출할 때는 이 스펙트럼을 다 뽑아내는데 요 커피를 만들 때만큼은 저희가 이 앞쪽에 것만 집약적으로 뽑아내고 맙니다. 아, 액기스만 뽑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액기스만 뽑아요. 그래서 그 진한 액기스에 적은 양의 우유가 섞었다. 네.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레이버들이 나오면서 끝에는 두유가 느껴질 거예요. 우유인데 두유 맛이 난다고? 네, 우유인데 두유 맛이 나요. 내가 커피를 먹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먹어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두유 맛 나네? 네, 끝맛에서 두유 맛이 느껴져요. 진짜 맛있다. 네, 커피의 향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랫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라니타. 그라니타. 제가 구테로이테에서 진짜 음료 딱 한 잔만 마시라면 이거 마실 정도로 진짜 원픽. 진짜 그럴만한 것 같아. 네, 요거는 진짜. 저희가 특제로 만든 레몬 샤벳 스페셜 원두의 조합이면은 더할 나위가 없는 가장 완벽한 음료예요. 요거는 스푼으로 샤벳을 떠드시고 남은 거를 저어서 때리시면 됩니다. 아, 나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스크 안 내리고 먹으려고 그랬네. 마스크로 밀어 넣는 거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새콤함. 그러니까 되게 새콤한 그런 약간 슬러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러시랑 커피랑 섞는다고 생각하는데 맛있을까? 진짜 맛있어. 맛있을 수 있지. 너무 맛있어. 더위를 확 날려주는 그런 맛이에요. 한 잔으로 끝내주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렇네. 이거 반응 제일 좋죠, 실제로. 맞아요. 이게 지금 3일 동안 저희가 가오픈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단골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일리커피라고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올해 커피가 뭐가 메뉴가 나와요. 네, 올해의 커피는 그라니타입니다. 예. 그 다음 파인콘이라는 메뉴고요. 저희가 시각적으로 솔방울을 형상화했어요. 저희 로고. 이 커피는 저희가 특제로 만든 밀크 베이스에다가 레몬즙을 리빙을 하고요. 리빙이라는 거는 이제 겉에 이렇게 바른다는 뜻이에요. 리빙을 하고 뒤집어서 설탕을 찍어요. 그러면은 설탕이 레몬즙과 만나는 동시에 살짝 녹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굳어버리는데 이게 약간 크리스피한 식감과 설탕과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주 고도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것도 단골 제조기입니다. 이것도 젖어서? 아니요, 이건 그냥 드셔도 돼요. 맛있다. 여기도 되게 약간 크리미한 맛이 많이 나요. 네. 부드럽다. 부드러우면서 이 입술에 묻는 이 설탕과 이 상큼함, 그게 다 합쳐지니까 약간 신맛, 단맛, 그리고 우유의 어떤 부드러운 고소한 커피 맛, 이런 것들이 되게 입체적이고 구조적이에요. 이 공간을 그대로 담은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욕심쟁이 메뉴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담았어.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종훈이 형 같은 커피. 저는 소박합니다. 예, 다 담겨 있습니다. 다음 메뉴요. 구테로이테라는 메뉴고요. 내장 이름입니다. 내장 이름인 커피면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끝판왕이라서 맨 마지막에 먹는 거고. 예, 물론이죠. 자, 끝판까지 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오늘 잠 못 잡니다. 위에는 로투스 가루가 있어요. 네. 로투스 아시죠? 그 커피 과자. 로투스 가루를 제가 으깨가지고 스크럼블 위에다가 토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떠드셔도 되고 아니면 잘 저어서 원샷 때리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샷 때리입니다. 경상도 말인데. 로투스 가루랑 카라멜 들어가요. 먹고? 예. 버터스카치 시럽도 있어서 되게 맛있습니다. 와. 위에 스크럼블 크림 너무 맛있죠? 이거 진짜 다 먹고 싶다. 역시 또 끝은 또 이 커피에 확 잡아주는 이 달달함과 부드러움을, 느끼함을. 자, 드시는 동안 메뉴 설명할게요. 네. 아직 나 가볼게. 네. 이 공간은 저희가 무채색이에요. 색채가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왜 그렇게 만들었냐? 같이 온 누군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만약에 혼자 왔으면은 나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음료면 좋겠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의식 중에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맛만 골라 담았어요. 신맛, 뭐 꽃향기, 어떤 내가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맛들은 전혀 배제를 했습니다. 오로지 단맛에만 집중한. 그래서 이거는 구테로이테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어요. 해석이 기가 막히네. 무릎을 탁 치는. 아, 그러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먹고 이거 되게 기분 좋은 맛이네. 약간 이런 게 많았거든. 기가 막힌데. 네. 그래서 저희는 구테로이테라는 이름에 맞게 사람에 집중한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었고 그런 음료를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마무리까지. 네. 구테로이테에 있는 음료, 커피 음료들 저랑 같이 한번 다 한 잔씩 해봤고요. 음료마다 특색이 다 달라서 모든 메뉴를 다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디테일하게 음식의 스토리나 어떻게 먹는 방법이나 저는 이 숟가락이라고 쓰는 것도 몰랐거든요. 우리 삼형석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구테로이테. 안녕.